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도 또 한 번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다고 들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8년도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고 예. 그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으로 스포츠 재활을 공부할 때였습니다. 이제 그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 심근경색이 없었습니다. 네. 네. 저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황천길 거의 가까이 갔다 왔다 했어요. 그 시술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네, 그래도 시술을 하셨고. 네. 아니 근데 아무리 스트레스나 뭐 잠을 좀 못 잤다고 하시더라도 이 심근경색은 도대체 왜 온 거예요? 네, 그 말씀하셨던 게 운동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것도 무리하면 어느 순간을 지나면은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게 스트레스를 올리고 그것도 순간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충분히 혈관에는 무리를 가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그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나 이런 것들이 협착이 생기면 심근경색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신 거하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